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대에 우리 조상들의 경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천부경을 오늘에 어떻게 새롭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천부경에서 신천부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는 문화라는 것은 인류 문화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고대 문화가 있어도 그것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시대는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고전을 중시하는 것도 고전을 뭐 외우고 고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고전에 빠져들어가라. 고전의 동굴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굴에 빠지면 동굴에 잡히잖아요. 고전의 동굴에서 나오라 이거야. 참조하되, 그 고전을 중시하되 그걸 가지고 새롭게 번역하고 번안하고 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우리 고대 천부경도 신천부경으로 뭐 사람에 따라 각자가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옛날 것만 외운다고 뭐 세상 만사 일이 해결될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마치 일종의 맹목적인 신앙과 같아요. 어떤 주문만 외우면 다 해결된다는 그게 말이 안 되죠. 문제는 이제 그러한 주문을 중시하더라도 그것이 오늘날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걸 알고 새롭게 정리를 할 힘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자는 중국의 학자죠. 주자학은 뭡니까? 유교를 새롭게 한 거죠, 그죠? 유교를 새롭게 한 것이죠. 그래서 네오 컨피셔니즘이라 그래요. 근데 그 중국 사람은 자체적으로 자기 철학을 항상 새롭게 할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 고대 천부경을 뭐 새롭게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매일 옛날 거 외우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경전이 있으면 그것을 오늘의 새롭게 해독하면서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신천부경을 이제 제가 한번 제안해 보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의 가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어차피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자연적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자연을 이용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가치를 너무 과도하게 자연에 강요한다든지 확대할 때는 자연이 인간에 대해서 일종의 보복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너무 과도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자연의 재앙이라는 게 요새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뭐 최근에 그 바이러스 문제도 그렇고 전염병의 문제, 그다음에 자연재해의 문제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연과 인간은 항상 조화와 균형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현대 지금 인류 문명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게 서양 문명입니다. 서양 문명은 되게 이분법, 실체론, 동일성, 뭐 절대라는 거. 그다음에 세계를 현상으로 바라본다. 이게 알매 체계예요. 이걸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절정이 이제 말하자면 여기는 수진 않았습니다.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 이와 반대로 동양의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이분법적인 사고를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주로 이분법보다는 이중성이야. 이중성이란 게 일종의 뭐 우리가 잘 아는 거로는 이제 음양론이란 말이에요. 음양론. 내 속에도 음양이 있어. 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양만 있는 게 음양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 속에도 음양이 있어. 여자 속에도 음양이 있고. 남성 속에 여성성이 있고 여성 속에 남성성이 있다고. 그게 음양론이야.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는 거. 분리할 수가 없어.
내 몸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딱 분리해가지고 뭐 쪼개가지고 편가름을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편가름을 하는 게 이분법이고 안 하는 게 이중성이란 말이야. 이중성은 비실체, 차이를 인정한 차이성, 상대, 자연적 존재, 삶 이렇게 대꾸가 되죠. 이렇게 실체, 비실체, 동일성, 차이성, 절대, 상대, 세계와 자연, 암, 삶 이렇게 볼 때 서양은 좀 더 알매 쪽에, 지식체계 쪽에 가까워요. 동양이 알매 체계가 없다는 게 아니고 가깝고 동양은 삶의 체계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현상학이라 그러고 동양은 도학이라 그래요. 요런 이제 문명의 패러다임에 이제 근본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전제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그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천부경은 일시무실 석상 그 무진본 이렇게 가죠. 마지막에 일종 무종일 이렇게 끝나죠. 이제 무시에서 무종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오늘에 이제 새롭게 예상하면 그때 무시 무종이라는 건 시작과 끝이지만은 그 오히려 여기서는 무시 무공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라는 게 굉장히 시간적인 거죠. 그것을 시간과 공간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제 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무시 무공 무대무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 구분하지만은 그 구분하는 그 분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불교적 세계관이에요. 불교적. 그래서 오늘날의 천부경을 이제 새롭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모두 그 습합해 가지고 와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다 없애버리고 뭐 내가 최고다 이러면 안 되죠. 그 처음에 이제 불교적 의미로 이제 무시무공 무대무소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 문명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동정역동 이기신학. 동양의 이제 최고봉은 이제 주역 아닙니까? 동양학의 최고는 주역입니다, 주역. 동정하지만 이게 다시 역동. 주역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제 좀 더 그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와 기, 신과 학으로 이래 분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연과 문명의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의기투합 마물만신, 나의 의기가 의지와 기운생동이 만물과 더불어 이제 투입 상호작용하잖아요.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만물도 마찬가지야. 만물도 나와 관계돼. 내가 이래 존재하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내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의기투합 마물만신, 마물만신 의기투합, 이게 이제 쌍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기투합 마물만신은 이제 선도, 영육 이론론에 속하는데 선도적 의미를 이제 재해석한 거예요. 새롭게 해석한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그 마물만신 의기투합은 무교적 그 영육 이원론을 이제 뭐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천지, 음양천지.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동양적 음양론을 좀 강조하는 겁니다. 천지가 이렇게 넓고 넓은데 다 따져보면 음양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태극음양 사상을 이제 여기 신천부경에 포함한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이라는 거는 우리 발음은 다 자신이자 그러나 한자는 달라요. 자자는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몸신자, 믿을신자, 새로울신자, 귀신신자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중심으로 어떤 세계에 대한 믿음을 이루면서 세계에 대한 믿지 못하면 인간은 불안해서 못 살아요. 믿음을 이루면서 자기를 계속 새롭게 한다. 우일신이란 말이 있죠. 새롭게 한다. 우일신. 새롭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믿음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남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믿음에 스스로 도달해야 앞으로 이제 미래적 인간으로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사실 하나의 그 실천적 덕목으로 자신 밑에 여기는 뭐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은 검소. 그다음에 그 믿을신 밑에 믿을신의 자신 밑에는 겸손. 그래서 검소함과 겸손을 기초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신의 신자는 뭐냐면 겸소겸손 자유. 자유롭지 않으면 새로울 수 없어요, 인간은. 또 어떻게 새롭다는 것도 자유로울 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귀신 신자 자신은 이제 자기 일종의 완성에 도달하는 거예요. 남이 뭐라 하든 자기 완성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나머지는 뭐 2일, 3일, 5행, 8계는 음양오행을 설명하고 주역은 8계로 만들어져 있죠. 이걸 이제 여기 이제 음양오행, 8계, 이건 역을 나타낸단 말이야. 이걸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인중천지 일풍요도는 뭡니까? 우리 그 천부경 그 보면 흔히 뭐 이제 편의상 천경, 지경, 인경으로 나눌 때 인경이 마지막에 뭐죠? 인중천지 일이 나오죠. 악명 인중천지 일 이래 딱 나오잖아요. 태양을 향하여 자기의 정신을 일도하면서 세계와 하나가 되는 그게 인중천지 일이거든요. 악명 인중천지 일로 나와 있죠. 그것을 여기에 이제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인중천지를 하는데 인중천지를 왜 하냐? 이 풍류도에 도달하게 한 거예요. 우리 고대 철학의 가장 그 두드러진 게 풍류도입니다. 뭐 흔히 화랑도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그 세계적 보편성의 입장에서 이제 풍류도라는 게 적절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풍류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마지막에는 무유불선 도천지교 귀인자자 무신중도, 이것은 무유불선 도천지교는 결국은 무교, 유교, 불교, 선도, 도교를 전부 통합하는 가운데 천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문명을 전부 다 받아들여야 돼. 통합하면서 이제 그 이 새로운 그 시대에 이제 적응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유불성 기독교가 통합된 상태에서 하나의 그 뭐 종교 통일이라 그럴까. 이때의 종교 통일이라는 건 내 종교를 너가 믿으라가 아니고 각자의 종교는 자기한테만 절대적이잖아요. 각자의 종교를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개인은 그렇지만 또 종교와 종단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각자의 다른 종교에 대해서 자기가 축복을 주고 또 반대로 축복을 받는 일종의 뭐 크로스, 영어로 발음하면 크로스 블레싱, 일종의 크로스 교차 축복이죠. 그죠? 교차. 교차 축복. 내 종교를 너가 믿으라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축복하고 너도 축복하는 형식으로 가야 이 종교 통일이 돼. 종교의 소통이 돼요. 소통 있는 통일이 된다고요. 그래서 인류 이제 문명을 보면 유불선 기독교, 여기에 기독교에는 뭐 이슬람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불교에는 이제 불교의 기반이 힌두교니까 힌두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편의상 유불성 기독교를 해놨는데 기독교의 근원이 된 유대교 또는 기독교의 다른 지파인 이슬람, 그런데 불교의 근원이 된 힌두교. 힌두교에서 불교가 재탄생했잖아요. 힌두교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불성 기독교라는 것은 인류의 모든 종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 잘 되도록, 서로 축복, 복을 받도록 축복하는 가운데 종교 통일이 돼야 된다. 어느 한쪽이 지배를 한다. 이게 곤란하죠.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한다. 곤란한 거죠.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밑에 귀인자자 무신중도는 각 종교의 핵심 코드죠. 무교는 귀신. 귀신과 더불어도 평화를 유지하자라는 게 무교 정신이 있습니다. 귀신과도 평화를 유지하는 게 무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교에는 인이고 불교에는 자비죠. 선도에는 자연사상, 무위자연사상, 도교에는 무사상이죠. 무위자연할 때. 이 천에는 그 천이란 건 되게 뭐 신의 입장에서 천신이라고 하잖아요. 높은 것은 되게 천이라고 천신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다 이제 포함하면서 지상의 인간들이 함께 지상에 모여서 도를 이룬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종래의 종교를 전부 통합하면서 마지막에는 지상의 인간, 땅에서 서서 살아가는 인간이 지상의 중심에서 도를 이룬다. 이게 이제 목표죠. 이게 초종교고 뭐 불교적으로 해서가 만법규율이래요. 모든 그 법이란 게 뭡니까? 모든 그 생물, 무생물 전체가 하나의 하나로 귀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천부경은 그 천부경이 갖고 있는 일시무실, 석상구 무진본 또는 일종무종일 이 전체를 포괄하면서 그 속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고등종교들의 의미를 다 포함시키고 동양학과 서양학을 다 포함시킨 가운데 종합화해서 이제 이 80자를 만든 겁니다. 원래 천부경이 81자죠. 이 80자가 된 이유는 이제 과거에 있는 홀수 시대, 남성 시대지만은 짝수 시대, 지금 여성 시대이기 때문에 짝수로서 결론을 맺은 겁니다. 교도 앞으로는 나의 종교가 최고야가 아니라 도에 도달해야 됩니다. 도에. 결국 중도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꼭 뭐 이게 뭐 중도라는 게 불교적 중도의 의미만 아닙니다. 동양학의 중용의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중도, 중용. 서양으로 말하면 균형, 형평. 흔히 뭐 파리 그 대혁명의 그 주제가 뭡니까? 형평의 원리거든요. 중도 속에 중도는 물론이고 중용과 서양의 형평의 사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천문경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을 고대에서 현대까지 다 한번 훑으면서 그 부분 부분에서 그 각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하면서 결국은 원래 천부경의 무시무종 사상을 전부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앞머리에 무시무공이란 것은 뭐 흔히 그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라는 이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만은 그 아주 무시무종의 사상이 현대적으로 변한 게 무시무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저 무시무공을 필두로 해서 마지막에는 결국 말이죠 무시무공 무신중도죠. 내자를 이래 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신만이 신이 아니란 거예요. 각자의 신이 다 신이야. 그러니까 마치 신이 없다 이래 쉽죠. 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 신이란 뜻이야. 이 만물 만신이란 게 이런 뜻이란 말이야. 다 신이다. 그러는 가운데 중도, 중간에서 도를 얻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전체로 보면 여기는 이제 표현은 뭐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만 여기 만물만신이 그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만물만신 의기투합. 근데 이 전체 사상은 사실은 그 결국은 만물만신이 자연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내용은 뭐냐면 만물만신이 이제 들어가는데 만물만신이 자연이고 이게 자연이야. 자연이야. 이것도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고 이걸 좀 더 나누면 이제 마음과 몸이 하나다. 신물 일체란 말이야. 이 만물만신에서부터 자연이 존재고 신물이 일체다. 이건 뭐 흔히 신물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일체라는 게 존재니까. 그래서 그 고대의 천부경 사상을 관통하면서 결국은 만물 만신이 자연이 만물이고 만신이야. 그 별도의 다른 신이 있고 물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만물 만신이 자연이고 자연이 결국은 존재고 그걸 존재를 다시 마음과 몸으로 나누면 심이 물이고 물이 심이라 신물 존재라고 얘기하죠. 신물 존재는 신물 일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이라 결국 우리가 복잡하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이 자연의 생성 변화를 따라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 신천부경은 천부경이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자연주의, 그 샤머니즘적 사유를 새롭게 하는 네오샤머니즘적 네오샤머니즘으로 이제 바꾸는 새롭게 하는 경전으로서 80자를 구성해 봤습니다. 물론 뭐 이 제가 구성한 80자보다 훨씬 더 뭐 훌륭한 자구를 구성할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저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그 인류의 종교 사상을 통합하면서 주역과 과학까지도 포함하면서 이런 인류가 함께 사는 데 도달하는 초종교적 만법이 귀일하다, 모든 것이 하나다라는 데 귀일할 수 있는 그 이 내용으로 이렇게 새롭게 구성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80자인 것은 지금 짝수, 세계가 짝수 시대는 짝수 시대는 여성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천부경이 80한자인데 신천부경 80자로서 된 이유가 바로 남성 시대에서 여성 시대로 들어가는 그 이유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신천부경을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은 아무리 훌륭한 고대의 경전이라도 각 시대마다 새롭게 우리가 구성할 때 그게 뭐 실용성 있는 철학이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그 옹고지신하는데 잘못하면 옹고하는데 옹고하다가 과거의 동굴 속에 빠져버리면 안 되죠. 그럼 동굴 속에 뭐 호랑이가 있다면 그 잡아먹히는 거죠.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면 안 되잖아요. 그걸 다시 나와서 내가 새로운 걸 만들 때 미래 시간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막 그를 위해서 신천부경을 이제 한번 구성해봤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